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참맛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영화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이파더라는 영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07년 9월 개봉해 약 90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의 흥행보다도 사람이 주목을 끌었던 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20여 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가 사형수라는 소재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더구나 이 내용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광주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생모의 품에서 200일 정도 지내다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이는 1979년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됩니다. 아이는 에런 베이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친부모와 자신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1995년 군대에 자원입대하면서 주둔 지역으로 한국을 선택합니다. 1996년 주한미군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그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광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TV에서 방영하는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2월 그의 노력에 하늘이 답했는지 친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찾은 친아버지의 이름은 성낙주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8일 꿈에 그리던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친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교도소라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떨어져 있던 시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시간만 만남이 허용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사형수와 아들의 27년 만의 상봉이라며 감동적인 미담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담이라고 포장된 이야기의 포장지를 조금 벗겨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선을 사형수 성낙주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994년으로 서울 성북구 월곡동 황금장 여관에 투숙했던 성낙주는 주인 전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그리 좋지 않던 둘은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1994년 8월 13일 저녁 전씨의 딸인 이모양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성낙주는 8월 14일 새벽 5시쯤 여관 근처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성낙주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이양의 사체를 여관 목욕탕으로 끌고 가 식칼로 목, 팔, 다리 등 수십 토막으로 잘라 검정 비닐봉투에 넣고는 라면 상자 두 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오후 1시경 이복동생 성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사를 지내고 남은 돼지머리를 버리려고 한다며 동생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북한강 휴게소 근처 야산에다 사체를 유기합니다. 이후 타자기로 이양이 쓴 것처럼 메모지를 남겨 전씨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씨는 딸이 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8월 21일 새벽 3시쯤 성낙주와 전 씨는 다시 심하게 다퉜습니다. 다툼 중에 전 씨가 가진 것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성낙주는 오전 8시쯤 여관 107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수술용 메스로 시신을 토막낸 뒤 라면 상자 3개에 나누어 담고 포장합니다. 그는 이 상자들을 여관 카운터 앞 계단 밑에 숨겨두었다가 8월 22일 오전 9시쯤 의붓형인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씨의 도움으로 렌터카를 타고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공사 현장으로 가 사체를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참혹한 행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여관에 방문한 전 씨의 오랜 친구가 의심을 한 것입니다. 친구가 전 씨의 행방을 묻자 성낙주는 전 씨가 딸의 가출 때문에 절에 불공을 들이러 갔다고 둘러댔으나 전 씨의 오랜 친구는 사소한 일까지 자신과 상의하는 전 씨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이 양도 행방불명된 것에 의심을 품게 되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인 8월 22일 오후 8시쯤 여관에 있는 성낙주를 연행해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계속 변명과 모르쇠를 일관합니다. 모녀에 관한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연부를 외워대며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애를 먹던 경찰은 이 양이 남겼다는 메모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옆으로 써야 할 것을 옆으로 쓴 것인데 그에게 자술서를 받아내는 척 옆이 들어간 문장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그러자 경찰의 예상대로 옆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메모를 조작한 것을 밝혀낸 경찰은 더욱 그를 추궁합니다. 전 씨가 불공 들이러 간 날 당신은 뭘 했냐고 묻자 그는 경동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검사하자 당일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도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고 8월 24일 새벽 2시쯤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의 진술로 안매장되어 있던 모녀의 사체를 발굴합니다. 당시 경찰은 온갖 험한 장면을 봤지만 이처럼 끔찍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녀의 사체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36에서 38토막으로 절단되어 있던 모녀의 사체는 손가락 마디까지 전부 잘려 있었고 손끝 지문도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얼굴 피부까지 모두 벗긴 뒤 갈갈이 찢어서 형체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될 것을 대비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낙주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 결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성낙주는 정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의 인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976년 출가해 불교 태고종에 입적해 승려 생활을 합니다. 1984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적이 박탈된 후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철학관을 열고 생계를 근근히 이어갑니다. 그러던 1993년 전 씨가 우연히 철학관을 찾아오면서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씨가 남편 없이 자신 명의로 된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낙주는 이런저런 핑계로 전 씨의 집에 자주 들락거렸고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평소 요통에 시달리던 전 씨를 위해
침술과 지압 시술을 해주는 등 환심을 사게 되고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 둘은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기보다는 전 씨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전 씨의 재산을 노렸다면 왜 모녀를 살해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낙주는 전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혼으로 인정받기에도 동거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추측으로는 애초에 재산을 목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생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계가 어려웠던 그에게 전 씨는 말 그대로 딱 빌붙기 좋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산을 목적으로 멀리 내다봐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했다면 최대한 전 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을 텐데 실제로 이 둘은 다툼이 매우 잦았습니다. 딸 이양도 그걸 인지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따라서 혼자 힘으로 생계를 이어갈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이 빌붙어 살고 싶어하던 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이양의 말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전 씨와 헤어지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에 이양을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성낙주가 위조한 메모지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양이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굳이 성낙주 본인이 좋은 사람이며 전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은연중에 섞어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양과 전 씨를 살해한 두 건 모두를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리한 분들은 앞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양과 전 씨의 사체를 토막낼 때 사용한 도구가 달랐었습니다. 이양을 살해하고 토막낼 때는 식칼을 사용했지만 전 씨의 사체를 토막낼 때는 수술용 메스를 사용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딸 이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처리할 때 식칼을 사용해봤지만 처리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듯합니다. 실제로 전 씨를 살해하기 이틀 전인 8월 19일 서울 종로에서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를 볼 때 전 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 역시 그저 이양을 살해한 것이 들킬까봐 미리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낙주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체를 훼손한 것만 봐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극히 신원을 숨기는 것에 극단적으로 치중한 모습입니다. 즉 자기 살궁리만 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참혹함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잊혔던 그의 이름과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7년 한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성낙주와 에런 베이츠의 사연을 토대로 만든 마이파더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영화 암수살인을 둘러싼 논란처럼 당시에도 꽤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화 제작사의 안이한 대처와 태도가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상영 금지를 요청하자 제작사 측은 극중 살인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까지는 만나지 않았다며 대신 주인공 에런 베이츠에게는 영화 제작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형수 성낙주 씨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화의 주된 내용은 사형수와 아들의 이야기인 만큼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묘사했으며 모녀 대신 모자 살인 사건으로 설정을 바꿨고 영화 시작 전 자막에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라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피해자 가족을 수소문했는데 뒤늦게 연락이 닿았다며 그분들과 성의껏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피해자 유가족들과는 제작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연락이 닿아 동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영화 상영에 응해줬지만 많은 논란만 남긴 채 흥행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런 논란 외에도 사형수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져 사형제도 전반을 둘러싼 찬반 논쟁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형제도 찬반까지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범죄자를 미화한다는 논란은 영화나 문학 등 문학의 전반에서 범죄를 다룰 때 앉는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욱 제작 단계에서 제작 방향과 의도를 세심하게 조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라는 감동의 메시지에 방점을 찍다 보니 영화 속 소재를 너무 한쪽으로 끌고 간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암수살인과 마찬가지로 마이파더도 실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동실화라는 문구를 버젓이 홍보에 사용하는 등 홍보 단계에서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영화 제작사 측의 세심한 배려와 태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 영화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성낙주와 에런 베이츠의 사연이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놀랄만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낙준 왜 에런 베이츠의 친아버지인 척을 했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을 사형에 처한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형 확정 판결 시점상 그는 사형 집행 1순위였습니다. 앞서 성낙주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인간이라고 한 점을 떠올려보면 이때부터 자신의 살 궁리를 열심히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신문에 실린 사연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동정 여론을 얻어 사형 집행을 미루거나 집행 명단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친아버지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친아버지 행세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나타났다가 진짜 친부모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기회를 엿보던 그는 1999년 9월 교도소에 의료봉사를 나온 한 의사에게 자신이 사연 속 주인공이라고 전했고 그렇게 별다른 의심 없이 에런 베이츠와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성낙주가 계획한 감동적인 미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런 베이츠는 DNA 검사 결과를 받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성낙주를 친아버지로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심을 세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낙주와 계속 편지도 주고받습니다. 에런 베이츠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인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지금 내 아버지일 뿐이다. 그의 믿음과 판단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감동실화의 주인공으로 성낙주라는 인물이 쓰이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로 끌고 나오는 순간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로 끌고 나올 때는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의 시선과 판단, 가치관, 통념 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에런 베이츠는 2004년 나의 아버지라는 책을 펴냈고 이후 영화 마이파더 제작에도 동의했으며
영화 개봉식에 맞춰 자신이 쓴 나의 아버지의 개정판을 출간하고 영화를 홍보할 당시 한국에 와서 시사회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자신과 성낙주의 이야기를 더 이상 그 둘만의 이야기로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에런 베이츠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자막으로 시작해 실제 에런 베이츠의 다큐멘터리를 엔딩 크레딧에 넣으며 실화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에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성낙주라는 인물의 프레임이 참혹한 살인마에서 사랑과 부정이 끓는 아버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에런의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에런과 성낙주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나 영화 제작사의 제안에도 거절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입양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프레임은 그쪽에 씌워지지 않았습니다. 감동 실화, 가족이라는 프레임에 에런과 성낙주의 이야기가 쓰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영화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물론 영화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화를 즐기는 것과는 별개로 영화가 다루고 있는 프레임 바깥에서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늘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프레임이 강요하는 감정과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에런 베이츠는 자신의 책 서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게는 커다란 의미이신 저의 친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인생을 참되고 복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에런 베이츠라는 한 개인에게 있어 성낙주는 그런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낙주는 그런 인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두 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인물이고 사회가 정한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행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입니다. 여러분은 성낙주라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이상 사건 X파일 참맛이었습니다. Aaron Bates는 자신의 책에서 2003년 당시 실시한 유전자 검사는 큰 오차 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때 선택했던 방법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내주는 유전자 검사는 있지만 그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의심했다는 것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한 선택에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DNA 유전자 검사는 아무리 오차가 커도 0.1% 미만이고 특히나 친자 확인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DNA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전자형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낙주와 에런은 친자관계가 아니며 특히나 DNA 검사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로 쓰일 만큼 그 정확도를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에런 베이츠와 성낙주가 처음 만날 때의 영상을 보면 더 확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살인마라도 정말 친아버지라면 27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보는데 이렇게 무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